다이얼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정부가 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천천히 가고 갔으면 좋겠다. 담당 과장이고요. 담당 과장입니다. 여성 두 분이 최저임금 담당입니다. 노동시간 담당. 네, 그리고 전국의 근로감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방송사 근로감독하고 또 양진호 회장 학교 근로감독하고 다 여기서 지휘해서. 하여튼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정부의 가장 핫한 이슈여서 그걸 먼저 안착시키는 게 엄청난 이제 일이었는데 또 그를 위해서 또 일자리 안정자금 그것도 이제 제대로 예, 예. 또 수급되게끔 하고 예, 예. 그런 고생들 다 하셨네요. 예. 네, 저희 뭐 자기 개인 생활이나 여러 가지 희생하면서 일하고 있고요. 우리 뭐 김경수 서기관도 내 두 명을 키우면서 남편이 애를 다 키운다. 뭐 이 부서에 근로감독부터 하셔야겠네. 아 진짜 정말 고생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아. 미혼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혼을 못합니다. 아닙니다. 제 남편의 민간인의 말을 빌리자면 다이얼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경위였던 것 같고요. 부담이란 이야기인데, 그죠? 네, 지지는 사실 그 방향에 대한 지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들었던 말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너무 지지를 해도 사실 좀 왜곡된 의견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아니, 그 부담이 네. 예를 들면 실제로 왜 이제 그 뭐 그런 이제 사업주들 만나보면 그게 이제 실제 이제 부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뭔가 조금 그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 좀 걱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다들 좀 보시기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들 만난 얘기도 좀 조금 온도차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말 이제 그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부가 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천천히 가고 갔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런 목소리들을 의도적으로 좀 내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왜 11월 달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지급받은 그 지원 인원수가 206만 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06만 명이 이제 최저임금 그 미달이다가 그 최저임금이 그만큼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 그러면서 그중에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금년 11월이 작년 11월에 비하면 46만 명 정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제 이런 비율하고 아무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 해도 그거 이렇게 그 맞으면 이제 지원받는 게 딱 힘든 이런 사정으로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최저임금 바깥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이제 그 바람에 오히려 경쟁이 더 어려워져서 오히려 무슨 그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그 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선 일을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요. 고수는 추정하기에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최저임금 이제 영향률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고 숫자로 하면 뭐 500만 이렇게 영향률을 하거든요. 요 분들이 분명히 임금이 올라간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고, 근데 이제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있으니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느냐 하는 거가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좀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과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취업자 증가폭이 요만큼, 과거보다 요만큼 줄어있는 부분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언론의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잡으면 그만큼. 근데 그거가 다는 아닐 것이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일용직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일용직 가운데 이제 건설 분야 일용직은 지금 건설 쪽에 우리가 그것을 뭐 경기 부양책으로 쓰지 않으니까 건설인 게 이제 좋지 않고 뭐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던 일용직이 지금 것은 이제 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맞아요 상용직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빠져나가 오히려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의 압박 때문에 고용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통계청에 그 조사한 그 원자료 그런 것을 조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맞다면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뭐 면접 조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좀 제대로 정확하게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최저임금 지금 같은 속도로 이렇게 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뭐 무슨 정말로 이렇게 좀 조절을 충분히 해야 또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 여기 그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담당하는 그 부서 말고는 탈퇴근들 합니까? 저희보다 일찍 가는 건 뭐 이렇게 이제 퇴근하세요 이런 식의 뭐 안내 방송이 나온다거나 음악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분 전에 나옵니다. 5시 50분 정도에 나옵니다. 수요일 날은 강제로 PC를 셧다운하지 특별하게 이제 일이 필요한 야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사전에 신청에는 열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강제로 셧다운 시키고 여기도 여기지만 내가 또 일정이 남아 있어서 예 시작했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시고요. 네.